コージTV 좋아요, 구독, お願いします. 안녕하십니까. 코지TV의 코지 셰프입니다. 고요미 여러분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도쿄 긴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오면서 맛집도 다니면서 이제 요리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랑하는 후배 한 명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오랜만에 손님으로서 긴자 스시 시노아라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키바라고 해서 스프로 구우는 장소가 바로 보이는 거기에 앉았습니다. 일단 와인 메뉴판도 이렇게 보고요. 처음에는 샴페인도 일단 하나 시키고, 그리고 치링을 기다리는 동안 일단 샌드위치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잔을 좀 보십시오. 이건 에도 키리코라고 한 잔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항상 여기서는 고센차라고 해서 매실하고 다시마의 향 좀 살짝 나는 그런 차를 입맛이 올리기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샴페인은 제가 시켰던 것은 브루노 바이아르 엑스트라 브류 브란드 브랑라는 샴페인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이게 밑에는 우니 송갈로 만든 튜브 위에 이게 모탄에비라고 해서 도화새우, 그리고 거기에 가츠오다시하고 간장을 만든 젤리 소스를 올려주셨습니다. 스다치라고 한 과일 주스도 살짝 뿌려주셨고요. 이분은 스시코제 미래 트리플 이응 우에인 셰프입니다. 2019년 6월달부터 이제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다시 스시코제 다시 들어오게 될 건데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쓰이모노 말강국인데요. 안에는 하마그리라고 해서 대합으로 만든 신조 동그란 거 앞에, 그 뒤에는 순무를 부드럽게 절여주셨고요. 이제 바치코라고 해서 위에 있었던 것은 이제 해삼의 내장을 삼각형처럼 이제 건조시킨 거예요. 그 위에는 산초잎, 기노메라는 산초잎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시마나 상께서는 이제 완전히 개져서 같이 드시면 맛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신화상 다시 그물은 굉장히 맑은 진짜로 깨끗한 가츠오 다시를 내주십니다. 사시미도 나오네요. 앞에 있는 것은 아오모리형 오마산 참치의 아카미 부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푸케도에서 온 광어인데요. 광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과일을 이제 스다치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된다고 하시고요. 앞에 있는 것은 그 와사비 파로 밑에 콤부를 약간 간장으로 절인 뭐 젤리 같은 걸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요리는 밑에 저게를 이제 아까 그 스프로 구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자 안에는 완전히 약간 좀 따뜻한 약간 좀 뜨거운 상태로 돼 있는데요. 좀 연기는 잘 안 보이지만, 근데 안에 시메지라고 한 버섯이랑 게살, 돌게 게살 들어갔고요. 그 밑에는 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찐밥 같은 느낌인데 먼저 배를 살짝 좀 배려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거는 스뽕이라고 해서 일본 말로 스뽕, 이게 자라 자라에네. 이거를 튀겨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과일은 이거는 가보스라고 하는 주스입니다. 스다치나 레몬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풍미가 있는 과일인데요. 이거를 살짝 뿌렸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삼초가 들어간 소금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홈모로코라고 한 생선이에요.
보통 그 호수나 강에서 사는 생선인데 이거는 그 시가형 비아꼬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들어온 생선입니다. 안에 뱃속에는 알이 꽈차 있고요. 이렇게 구워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핫슨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뭐 요리를 준비해 주시는 과정인데 이거는 먼저 타러 꺼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화과인데 껍질을 빼고 그 다음에 깨가 들어간 그 된장 소스를 위에 올려주시고 먼저 찐 다음에 이렇게 된장 올리고 이게 구운 상태입니다. 그 무화과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제 쪘을 때 나오는 이제 물도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조합이 좋고 맛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삼인데요. 밑에는 그 위에는 해삼의 그 와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연어알, 그리고 그 밑에는 꽃게살을 이제 발라주셔서 밑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화라상의 시그네처인 2019년 11월 달에 이제 핫슨인데요. 여기가 진짜 브레이팅도 진짜로 기가 막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바꿔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모습으로 요리를 이렇게 느끼고 이제 눈으로도 재미있고 그리고 혀로도 재미있고 여러가지 진짜 만족스러운 가게입니다. 안에는 이제 이것저것 요리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는 토랑인데요. 토랑 안에 교토 쪽에서 만든 그 라이토그지나토라고 한 콩류를 이제 안에 넣던 그런 요리. 그리고 생선은 아마고라는 생선인데 이거를 남반즈케 튀긴 다음에 식초소스에 담아요. 그 다음에 순무로 말았어요. 그리고 앞에 우넨 튀긴 거 그리고 시금치과 그 마츠타케로 만든 오히타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삶아서 그 시도가 현상 아메라라고 하는 굉장히 단맛이 있는 토마토 그리고 치즈도 물 쪽에서 사는 그 소고기 그 우유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 간장 조림 그리고 이제 나마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일 앞쪽에 있었던 것은 밀가루로 만든 건데 밀가루에서 이제 전분질 부분만 뺀 다음에 나머지 있는 또 단백질을 글루텐 부분으로 만든 이제 나마후라는 걸 이제 구워주셨습니다. 이거는 감 안을 이렇게 일단 먼저 잘라서 뺀 다음에 보리새우를 살짝 삶아서 안에는 좀 레아처럼 그리고 그 감이랑 곤약 같은 거 전복 그리고 이제 하얀 소스는 이제 두부로 만든 소스예요. 이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앞에서는 신화상께서 이제 장어 민물 장어를 이렇게 스프로 잘 구워주십니다. 이거는 모나카입니다. 안에는 부화구라 근데 감 들어간 모나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요리는 바다장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유바라고 해서 두부 만들 때 생기는 유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에비모라고 해서 토랑에 굉장히 좀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키쿠나라고 하는 야채 위에 유자도 뿌려주셨고 좀 추운 가을에 잘 어울리는 메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는 추가인데 이거는 마츠타케 이거 선인버섯 굉장히 비싸요. 이와테현에서는 마츠타케 선인버섯인데 이 한 접시 추가 차지가 5만원 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위에 그 간장 소스 발라주시면서 다섯 번 정도 발라주시면서 구워주시더라고요. 앞에는 산초칼 우나기 이거 가바야키는 진짜로 맛있어요. 항상 올 때마다. 자, 이제 샴페인까지 했는데 조금 술을 모자라서 이날 사케는 지콘라는 사케 지콘 주마이 다긴조 아이잔을 시켰습니다.
신화산 특징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언제 방문해도 냄비요리가 나와요. 어떤 뭐 겨울에만 만들 것 같은데 이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버섯이 세 가지 정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가 이제 뭐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마무리 솥밥입니다. 위는 연어인데요. 연어를 잘 구워주셨고 밑에는 고구마하고요. 그리고 무카고라고 해서 보통 잔마에 염분 있는 부분이라고 고구마 같은 좀 맛이 나는 그런 식자재랑 같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이걸 무카고 메시라고 해요. 밥 자체를. 자, 위에 김도 뿌려주셨고요. 이렇게 솥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직전에 오리코기로 나왔었던 냄비요리에 근무를 남아있는 걸 가지고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디저트는 그리킨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가 뭐냐면 밤입니다. 밤을 이제 쳐서 이제 안에는 단팥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인자 신화라 방문은 2019년 11월 달에 방문했었습니다.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다베로그 전국 랭킹에서도 지금 4등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10등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모든 사람이 만족을 시키면서 사람 받고 있는 긴자 신화라입니다. 이날도 역시 진짜로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